여자는 뭐 돈 없어? 내가 계산할게. 경기 끝! 필승! 샷! 오! 인기 많으셨죠? 네. 야. 뭐 누구 중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언니 해라 그러는데 언니 얘기도 했습니까? 좋으실 차례. 연예인 손 한번 잡아보겠다 이 뜻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아니 손 한번. 어? 나 우리 집에서 보면 부끄러워요. 자, 명받았습니다의 우리 꽉 찬 멤버들이 함께 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그냥 서로 눈빛만 봐도 네. 숨 쉬는 호흡 소리만 들어도 뭘 하고 싶은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어떤 노래? 우리를 위한 거. 네. 말하지 않아도 말아요. 이 노래가 막 절로 싹 솟아나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일심동체 게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거 언젠가도 한번 해보긴 했었는데 그때는 엘리양이 없었어요. 네. 그죠? 제가 어떤 단어를 말씀드릴 거예요. 네. 어떤 단어를 말씀드리면 그 단어에 해당하는 몸짓을 해주시면 돼요. 몸짓. 우리가 알겠습니다. 동작을 딱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동작. 몸으로 어떤 형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쉽겠죠? 네. 네. 자, 제가 워밍업으로 간단하게. 네네. 하트. 하트. 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셨죠? 자, 하나, 둘, 셋. 짠. 나 지금 이렇게 하려다가 옆에 보고 짠! 저를 이렇게 올라다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명받았습니다답게 네. 군대용으로 한번 네. 자, 유격훈련 오. 자, 어렵죠 자,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뭐 아니, 반쯤 일어나도 좋고 어쩌, 네. 어떤 자세를 취하셔도 좋고요 유격훈련? 자, 또. 제 눈 자. 보세요, 제 눈 네, 네. 네.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어디 아파요? 눈만 보면 유, 뭘 먹여야 될 거예요,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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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격훈련 자, 갑니다 둘, 셋! 뭐예요? 뭐야? 올빼미, 올빼미, 올빼미. 도와준비, 도와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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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저는 그냥 따라 있어요. 아~ 이게 이렇게 하길래. 이게 뭐야, 뭐야? 기기. 아, 기기. 아, 보복, 보복. 뭐야? 나 외줄 타기. 외줄 타기. 외줄. 이건 외줄. 뭐예요? 아~ 이건 뭐예요? 나 막타워 준비하는 거야, 지금. 아! 뛰어내리려고. 막타워. 막타워. 뛰어내리려고. 우리 엘리양은 뭘까? 힘들어서 땀. 여기 혼자 훈련 끝났네. 혼자 끝났어.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재밌다, 근데 재밌어요. 일심동체 게임 하나만 더. 네. 자, 명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쉽다. 이거, 이거 자, 쉽다. 명받았습니다. 명받았습니다. 자, 하나. 우리 늘 하듯이. 하나, 둘, 셋. 자! 자. 아유, 맛있다. 진짜. 아, 다 됐는데. 다 맞는 줄 알았는데. 뭐야, 뭐 했어? 뭐 하는 거예요? 뭐 했어? 자꾸 명령하니까 숨었지. 엘리양은 뭐야, 왜? 너무 재밌어서 배 아파하는 거. 아, 야. 셀 수 있어, 셀 수 있어. 아니, 사실 이렇게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소울메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소울메이트. 예. 60만 장병과 예비역들의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은 우리 명받았습니다의 멤버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건군 20년 내 처음으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여군단이 발족돼 지난 1월 15일 60년이죠. 지금이 건국 67년이니까 40년, 뭐 47년 전입니다. 남군과 다름없이 엄격합니다. 오, 저 대단히 너무 저 당신 타이트했다. 7분대 7부. 사기와 여군들이 아 사사구나. 발사. 오, 되게 카빈 소총 아닌가요? 야, 카빈이죠 옛날 카빈. M1. 와. 보십시오. 남군들도 그리 어렵다는 공수훈련까지 공수훈련이 받아내는 여군 공수병의 패기가 넘쳐흐르는 모습. 아주 속살이 발목 많이 날치는데 저거 진짜 뜨시네 여자. 오, 저거 뭐 떨어졌어. 신발이 무거운 군복을 벗고 나면은. 아유, 이럴 때는 그냥 여성분들. 아, 신발복이 저기 유니폼이 있었네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주황색 줄리님이랑 좀 다르네. 큰 사람의 성숙한 인간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외적의 침입을 받아 전망이 위태로웠던 임금이라. 제복 멋있다. 우리나라의 아내자들은 행제 치마에 돌을 달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생주산성을 일찍 사과하는 게 있잖아요, 저분이. 네.
이 같은 이들의 정신이 오늘의 우리 여군의 넋 속에 맹맥히 이어져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와, 어우 멋지다. 우리가 그토록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바로 그분들이네. 예, 주제 오늘의 주제는요. 네. 바로 공개 안 했습니다. 걸크러쉬입니다. 걸크러쉬. 예. 근데 이 걸크러쉬라는 뜻은 여자가 봐도 반할 정도로 매력적인 여성. 이런 걸 요새 걸크러쉬라 그러는데. 걸크러쉬. 사실 이제 걸크러쉬는 저희 때나 예전의 선배들은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예. 그냥 예전의 어른들은 여자는 조심해야 된다. 여자는 얌전해야 된다. 여자가 나 되면 안 된다. 드센 여자는 팔자가 세다. 그럼요.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네. 여자의 웃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옛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앱분들은 뭐 여자분들이 세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요즘 센 여자들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들? 제 아내가 엄청 세거든요. 집에만 뭐 조금만 늦게 들어가도 제가 집에 엄마보다 더 무섭게 벌 쏘고 있고 매력에 푹 빠진 게 아니라 매력에, 주눅 들어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면서 실수했나 싶어가지고 여보 사랑해요. 저는 사실 이 걸크러쉬라는 단어보다도 약간 여성들이 시크한다는 표현이 난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왠지 걸크러쉬라 그러면 술로 표현한다면 한 대 접시 같이 여자도 같이 마시고 서로 같이 뭐 등도 들겨주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게 걸크러쉬라면 시크한 건 남자들이 술 쫙 마시면 찔끔 마시다가 그만 마시지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 이거 약간 술값 딱 낼 때 됐어 여자는 뭐 돈 없어? 내가 계산할게 이런 정도 이게 약간 시크하다라는 매력 이렇게 뭐 차비 있어? 그리고 이렇게 줄라 그러면 이러지 마 용돈에 어디에 매력 포인트가 있냐고 계산해 이래서 내가 안주환 씨랑 통한다 나도 그런 여자의 손이 너무 예뻐 진짜 이게 강하고 시크하고 도도하고 멋있는 매력적인 여자들은 바로 여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대한민국 여군 뭐 세다 강하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여군 이상 쫓아갈 여자들이 없습니다. 네. 오스트리아는 어때요? 여군이 있어요? 네. 있어요? 오스트리아도 나라를 지키는 여군들이 그래요? 있어요? 근데 한국 여군들이 아우라가 좀 있고 왠지 카리스마가 더 센 것 같아요. 더 오래 군대를 가잖아요. 전 그렇게 느꼈어요. 자 그럼 그래. 북한 여군은 어떻습니까? 한국 여군하고 그 좀 다른 점을 찾아봤어요. 뭐예요? 부대 강의를 가서 그 요군하고 동행을 해서 부대를 출입해서 들어가는데 옆에서 남자 군인들이 농구하고 있었습니다. 네. 딱 지나가는데 농구하던 군인들이 갑자기 딱 차렷하고 서서 요군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와, 계급은 높으니까. 계급 높으니까, 상관이니까. 근데 북한 안 하거든요. 에? 상관인데? 상관인데 여자를 좀 얕잡아보는 거죠. 그 여자가 소대장, 중대장이라도 인사를 합니까? 네. 인사를 안 합니다. 상관이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참았다. 참았다. 안 만나 했다. 나도 언제가 만나겠다. 인사를 안 해요. 네. 부대 들어갔는데 여군이 그 강의 준비하면서 병사한테 그 야 빼고 하라. 이렇게 가져와. 뭐 이러고 마이크 됐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와, 이 여군이 뭐지? 멋있다. 네. 북한은 남자한테 할 때도 예법을 써줘야 됩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군대말을 써요? 학업자라도 존댓말 써줘. 해줘. 그래요? 근데 여긴 여군이 했어? 뭐 이거 한 거야? 우리 계급 체계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북한은...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네. 부러웠겠다, 그러면. 해보고 싶었어. 한번 해봐요, 그럼. 지금 해봐요. 자, 해봐요, 우리. 동해봐. 오늘 잘하자. 알았지?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이렇게 좋아하는데 대답 안 해! 대답 안 할 거야! 자. 자네가 자신 없어요. 자, 진정들 하시고, 이제 진짜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실 텐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와 주세요! 야 총원 차량! 열두 시간 차량! 필승! 총원 6명! 교육 준비 끝! 교육 준비 끝! 필승! 나오시면서부터 포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원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인원봉까지 받았으니 이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 차례입니다. 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단결 안 되면 대결아 특전사에서 35년 근무하고 특전사 만기 전역한 준이 전명순입니다. 아 빠졌습니다. 예비역 준이 전명순입니다. 아직도 환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요. 충성 자, 네. 자꾸 잡자.
육군 예비역 중사 진희서입니다. 와! 뭐, 찾고 뭐요? 찾고 잡자. 아, 찾고 아. 잡자. 아, 난 무슨 잡채. 왜냐면 잡기 전에 찾아야 되잖아요. 아. 뭘 찾고 그래, 잡자. 뭘 그래 잃어버려가 맨날 찾으러 다니세요? 침투하는 적을. 아. 너처럼 개념을 찾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적을 찾았어. 나름의 적을. 보통 이렇게 뭐 행정직이나 이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특전사라면 어떤 보직을 맡고 계셨었나요? 군소지원대에서 보급업무를 담당하면 뭐 특전사에서 먹고 입고 하는 거 네. 네, 그런 파트도 담당했고 네. 여러분도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올림픽 할 때 15만원 거 네. 낙하산 타고 15만원 거 네. 이건 팀장도 했고요. 우와. 그 훈련을 가르치는 교관도 했고요. 우와. 네. 우와. 직접 점프도 해보셨어요? 아, 네. 4,000번 넘어했어요. 네? 4,000번을? 네. 점프를 4,000번을? 네. 그러면 이 별이 달린? 네, 골드링입니다. 우와. 여러분 그거 역시 골드링이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어기는 게 분들 아시나 골드윙? 그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몇 회가 부터 별이 붙죠? 100회 하면 네. 노란 별을 노란 별이 하나, 하나 주고 네. 그리고 양쪽에 200회 하면 양쪽 네. 300회 하면 3개 네. 그리고 1000번 하면 이제 그게 전체가 노랗게 바뀌는 거죠. 전체가 그래서 와. 골드윙이 되는 거예요. 대한 낙하산 협회 정밀강화 개인 부문 1위 또 92년 인도네시아 대회 정밀강화 개인 부문 2위 그리고 남녀 혼성 단체 부문 1위를 하셨고 1위? 여군 최초 실력 1000회가 넘는 게 네. 무려 4000회를 하신 거예요? 네 지금은 4055회였어요. 국군 최초라면 전준희님 이전에는 국제항공연맹 고공국제 자격증을 딴 사람이 없었어요 전군에? 아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5명이 가가지고요. 네. 두 개 파트가 있습니다. FAI는 저만 땄고 네. 나머지 시즌 부분은 전체가 같이 따가지고 왔죠. 잠시 후에 좀 더 한번 그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진희서 씨도 또 보직이 어떤 보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저는 정훈병과 출신으로. 장병 정신교육이랑 네. 문화활동이나 공부활동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왠지 되게 그쪽이 어울릴 것 같아요. 문화활동이나. 근데 문화활동, 공부활동 뭐 이런 정훈활동 할 때 모니터 같은 거 많이 틀어놓잖아요. 네. 그거 안 볼 것 같아요. 장병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느라. 많이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모니터를 많이 보더라고요. 거기 요즘 걸그룹 틀어주고 하니까 뭐 틀어주세요? 그럼 걸그룹 봐야지. 네. 나 같은 화면 속 걸그룹보다 실물 우리 진중사님을 받겠다. 인기 많으셨죠? 네. 네. 야. 우리 엘리 양은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군 처음 보는 거죠? 네, 육군은 이렇게, 많이 봤겠지만 네, 군인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멋있어요. 네. TV에서 본 적 없어요? 아, 그 M본부에서 그 뭐지? 진짜 사나이에서 여군 특집을 봤는데요. 혹시 실제랑 비슷한가요? 보여주는 거는 그렇게 강하게 보여줘야지 네. 팩트가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네. 그렇지는 않아요. 훈련이나 이런 강도는 네. 저희가 훨씬 세고요. 네. 실경력 훨씬 세고 그리고 훈육하는 것도 지금 거기는 굉장히 보여주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나오실 때 해리 양이 그때 네. 조개님 보고 이런 게 있잖아요. 똑바로 안 서 그러면 자꾸 힘내낼 거야. 그렇게는 안 돼. 어때? 실제로 그런 일도 있어요? 아, 진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제가 혜리한테 앉아 이랬는데 그 침상에 딱 앉잖아요. 네.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서 있다가 앉아. 앉아 그러면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앉아. 침상에 딱 앉아. 네 그래요. 남자들과 다르게 여자들은 의무가 아니고 지원이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지원을 두 분 다 하시게 됐는지. 제목에 대한 노망, 판타지 그리고 하면 잘할 것 같다. 고로 체질. 아 역시 그냥 자신감이 네. 이제 체질까지. 그런 것도 있고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육본에서 근무하셨는데 여군에 대한 네.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 너는 잘할 것 같다.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제가 예스 하고 잡고 왔습니다. 진희서 씨는 네. 어떻게 입대를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군사학과 출신이라서 군사학과 갈 때마다 입대할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학과 가고 나서 교수님들이 다 군 출신이셨어요. 네.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진짜 참군인 상이셨어요. 진짜. 그래서 배우다 보니까 이제 안보관이나 국가관 이런 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졸업하고 나서 이제 입대는 완전 자연한 수순이 됐어요. 그리고 또 군대 가고 나서
되게 좋아했던 분들을 다 군대에서 만나서 지금은 진짜 군대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여기도 지금 딸바보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딸바보 아, 여러분들도 네? 다 딸인가? 딸. 어. 아, 딸. 딸. 자 우리 세 아빠 중에 네. 딸들이 딸 중에 하나가 네. 아빠 나 군대 갈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애는 시험 봐서 떨어질 것 같아요. 걔는 좀 그래. 아 몰라. 과소평까지 말아요. 잘하는데. 네, 아빠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어. 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어때요? 저희 큰딸은 얼마 전에 적성검사를 학교에서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경찰이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오. 지금 보니까 여군도 잘 어울리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원한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대개 이제 부모들이 네. 내가 못한 걸 한이 맺혀서 애들을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최숙 씨는 군에 하나 보내야 되겠네. 길게 하는 걸로 하나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애도 출퇴근하면 안 되지. 아니, 좋아요. 자, 지금부터 이 두 분이 얼마나 멋지게 군 생활을 하셨는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외쳐보시죠. 키워드 공감 토크 1, 2, 3 키워드는요. 바로 옛날 여군대 요즘 여군. 네. 올해로 여군이 창설된 지 몇 년 됐다고요? 67년 되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67년 진짜? 됐다고 하는데 67년. 네. 여군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어요. 네. 예.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이 했던 임무는 뭔지 아시나요, 그러면? 보급. 떨려서. 보급하고. 지금 보급 아까 얘기했더니 또 보급품.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정탐 이런 거 하고. 갑자기 점점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어요. 얘기가 점점. 제 생각에 아마 초창기 여군은 그냥 뭐 그 저 행정 업무, 뭐 타이피스트나 타이핑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옛날에는 이 타자 병이 따로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식 씨는요. 취사병?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그렇죠. 취사반에 음식을 또. 또 하면 더 좋을 텐데 사실은 첫 번째 임무가 바로 참전을 했던 거죠. 6.25 전쟁에 참전을 했던 거죠. 전투에 직접. 뭘로 참전한 거예요? 그때 창설된 여자 의원군 교육대가 여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시에는 5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67년이 지난 현재는 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규모도 많이 커지고. 달라진 점이 많다 그러는데 네. 자 그럼 옛날 여군대 요즘 여군의 달라진 점을 OX 퀴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옛날 여군은 미인대회가 있었다. 군인 미인대회. 네. 네. 여군 미인대회. 미스코리아처럼 그런 게 있었다. 네, 미스코리아처럼 여군 미인대회가 있었다면 네.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있었죠. 없었다. 없었다가 많고 있었다 지금 두 분인데 네. 예, 정답은 O입니다. 네? 아, 아, 예. 있었어요? 예. 아, 잘 생각해보세요. 작가님이 X 말라 이거 문제를 내겠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아, 하면 안 되는구나. 잔머리로 하지 마시고요. 1962년부터 72년까지 10여 년간 미스 여군 선발대회가 있었다 그래요. 아, 네. 이게 지금은, 이제, 지금은 없고요? 네. 지금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당신은 왜 그랬냐면 네. 62년부터 72년까지는 여군 모집 홍보를 위해서 여군 미인 선발대회가 있었다 그러는데 조건이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 외모도 외모지만 무슨 뭐 사격, 호보 이런 거에서 1등, 2등 뽑지 않았을까? 대회 할 때 심사 기준 그렇지 심사 기준 잘하죠. 수행복 심사가 아니고 낮은 보복, 진짜. 사격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건 기본이고 아 기본이고? 네, 그건 기본이고 군복, 드레스 수영복 심사까지 있었다 그래요. 진짜? 아, 네. 왜 그래 수영복이 왜? 왜냐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니까. 네, 여군이 그 드레스도 있었고 군복, 정복 그것도 있고 수영복 심사도 있었고 진선미라 그러잖아요 미스코리아는. 네. 진선미가 아니라 네. 용지미. 아, 용지미. 아마 용사 용자. 그렇죠. 날렐용. 그렇죠. 네. 뭐, 용맹함. 네, 지혜. 어? 지혜로. 아름다울미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용지미. 용지미 그러니까 어떻게 지몬미 그러니까 지몬미 같기도 하고 우리 미스코리아는 원래 그 진이 되고 나면 네. 그런 얘기들 맨 많이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거나 네. 옆에 언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명동비용신 어느 왔다 갔다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이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라는 게 진선미 미스코리아 진선미들이 해야 할 말이 아니라 네. 바로 이 용지미 그러네 이분들이 하셔야 될 말이 아닌가 아, 매우 맞습니다 네. 한번 이것도 한번 하시죠 네.
북한도 미인 선발대 있다 없다. 응? 하나 둘 셋 없다. 없지. 없나? 없다. 있다 셋. 있다 셋. 있다 셋. 없다 셋. 다섯. 어, 정답은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아, 정답을 들었구나. 잠깐. 어, 없어요? 없어. 네. 전명순 준희님 혹시 그런 소식 들으셨어요? 얘기를? 어떤 미인대가 있었다. 있었다. 아니, 알고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만약에 네. 나는 참가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셋. 아, 예. 왜 안 하십니까? 왜 막상 하셔야 될 분 안 하신다고. 네. 왜 그러십니까? 아, 왠지 1대0. 의문의 패를 하셨네. 녹화 끝나는 동안 제가 연병량 돌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웨이크스 퀴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문제는요. 옛날 영어는 전차도 탔다. 네. 전차를 탔다고 생각하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O. 탔다.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안 탔다가 네. 두 분인데. 네. 진희서 씨는 왜 안 탔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못 들어봐서요. 못 들어봐서. 네. 천명순 씨는요? 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동엽씨처럼 아, 안 탔으면 문제를 냈을까? 네. 왜 제 이름 걸어놓고 그러세요? 저 망쳤어. 군대 생활 35년 하신 분이 3년도 되도 안 한 사람으로 따라다니네. 정답을 제가 공개할 텐데요. 정답은 X입니다. 잘못 따라가셨어요. 예, 대한민국 영혼들한테 전차를 보는 기갑부대가 허용된 게 최근 3년밖에 되지 않는데요. 맞아요. 네, 이게 좀 창설인 게 제 생각에도 네. 예전 여군들은 사무직에 많이 배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이제 전투병과로 많이 이제 확산이 된 거죠? 아니죠. 사무직이 네, 전병, 아니죠. 아까도 그, 점프도 네. 하셨으니까 네, 전투도 많이 하셨고. 궁금한 그럼 여군들 보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헬기 타고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아니요. 저는 사무직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로 가고. 본인이 지원하죠. 네. 아, 지원하는 자기 예, 자기의 병과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모집 단계부터 지원하는 게 있고요. 네. 저희처럼 이제 그 특전사는 보병이니까 일단 오면 거기서 뽑아서 자체 교육을 시켜서 예. 기행 병과는 본인이 원하는 거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병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진희서 씨는 정원으로 본인이 선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행정을 시험 보고 나면은 훈련 받다가 이제 부관 격리 정원 중에 저도 제가 고를 수는 없고 아. 그중에서 제가 선택할 법을 아, 이런 걸 작성이 맞다 싶어서 그쪽으로 보직을 주는 거군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아까 그 저 전차 얘기를 말씀을 이제 마저 드리면 네. 당시에는 소음하고 진동이 심한 근무 환경 특성상 여군 근무가 맞지 않았다고 여겨졌대요. 아. 그래서 전차를 태우진 않았는데 네, 네. 이게 이제는 뭐 육군 야전 부대나 뭐 이런 모든 데에 다 열려 있는 거죠 이제는. 네. 예, 뭐. 근데 저는 일단 납득이 안 갔던 게 제 군 생활할 때는 우리 대대 안에는 여성용 화장실이 없었어요. 네. 그렇지. 저는 그게 네. 그래서 야전 부대에 여군 대대장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 아, 지금은 시설 규정에 의해서 이제 그 화장실 이런 거 만들어주게 돼 있는데 그전에는 네. 화장실이 별도로 없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제 한 칸을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 중에 쓸 때는 편말을 제가 알아서 붙이고 아. 들어갑니다. 사용 중. 아. 붙이고 안 했으면 잠그고 그럼 전체를 못 쓰는 거죠. 전체를. 그래서 제가 듣고 나오면 예. 또 다시 아 그러니까 전체가 여성 전용 화장실이 됐다가 잠깐 네. 다 남자가 됐다가 그 변기도 옆에 있고 칸도 옆에 있으니까 네, 그 나오면 민망한 모습들을 볼 수 있으니까 네. 예, 일단은 네. 예, 들어가는 동안은 잠시 그렇게 맞네, 지금은 맞네. 화장실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제일 문제는 그래도 영내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야외 훈련할 때가 문제죠. 야외 훈련.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쓰기가 좀 편한데 네. 예전에 그런 게 없어서 많이 어려워요. 아 그러네요.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저희가 네. 마지막 OX 토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안 되는 여군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옛날에는 여군이 결혼을 하면 안 됐다죠? 그런 거. 결혼하면 안 되는 여군이 있었다. 요 문제 그대로입니다. 결혼하면 안 되는 여군이 있었다. 과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결혼하면 안 되는 여군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 둘, 셋. 엑스 오가 더 많은데요. 결혼하면 안 되는 여군이 있었다 한 거 보니까 네. 보직별로 결혼해도 되는 여군도 있고 결혼하면 안 되는 여군이 있었던 거 같아요. 이게 일단 정답을 제가 공개를 하고 네. 공개를 하는데 네. 정답은
5입니다. 오, 그죠? 결혼이 안 되는 여군이 있었다는데 요거는 전 잘 모르겠고 네. 그리고 전명순 씨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1964년부터 88년도까지 결혼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은 되는데 출산이 안 되고요. 어. 출산이 안 되니까 하늘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 그러니까 출산. 전역을 하는 거고? 네, 전역을 하는 거고. 부사관은 아예 결혼도 안 되고 또 그 출산도 안 되고 근데 그게 이제 88년도 이후에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출산도 하고 네, 출산휴가나 뭐 이런 것들도 네네. 주겠네요? 네 지금 출산휴가는 공공기관에 주는 거 똑같이 주죠. 똑같이 6개월 아, 주고 육아휴직도 3년 주고 육아휴직도 같이 네, 가고요? 육아휴직도 네. 네. 아, 자 이렇게 우리가 여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름답다, 시크하다, 도도하다, 이상형이다, 로망이다 이런 네. 말만 했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같이 알아보자는 의미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여군이 궁금하다. 소희씨한테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빠밤. 빠밤. 대한민국 여군 1만 명 시대. 다양한 경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군들에게 여군 꿈나무들이 물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퇴양이 후에 보니까 급식실에서 일어나가지고 다 눈 감으라 그래놓고 키스를 하던데 원래 연애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두 분들의 꿈이 뭡니까? 아, 저 여군입니다. 저는 세컨드 드림이 여군입니다. 여군 체력장 테스트랑 남자군인 체력장 테스트가 기준이 다른지 여군들의 평균 키가 궁금합니다. 제가 작잖아요. 혹시 안 되면 어쩌나 이렇게 여군은 액세서리를 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반지도 끼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군은 화장품이 공짜로 준다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여자라면 무조건 그날이 오잖아요. 그날에도 실제로 훈련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여군분들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소심해서 그런데 카리스마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소심해요. A형이에요. 남자 군대랑 여자 군대랑 똑같은 훈련하는지 여군도 특전사가 되면은 무술을 배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여중생들의 질문 잘 들으셨나요? 항상 저희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군인들이 지켜주는 나라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충성! 대한민국 여군 화이팅!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대한민국 저희 무술 꼭 기억해주세요. 사랑해요. 아 예쁘네. 정말. 네 정말 여군들의 연애담부터 체력 측정 또 키는 어때야 되는지 화장품은 보급이 되는지 또 그 무술 같은 것들은 같이 남자들과 함께 배우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는데 다 궁금하지 않아요? 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습니다. 네. 여군하고 결혼하면 네. 아니면 집에 여군이 있으면 남동생이든 남편이든 누구 한 명은 군대 안 간다. 그런 얘기 있었어. 그거 맞잖아요. 어때요 그런 얘기? 어린 반품.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군들도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건데. 질문 많이 받았어요. 맞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네네. 네. 예. 아이고. 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화장품 같은 것들은 다 나오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개인이 구매해서 쓰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 의복은 나오는 거죠? 군복만 나오죠, 군복. 속옷. 아니 우리는 남자들은 네. 그 안에 있는 네이 같은 거 국방색으로 된 것도 그거 나오고 네, 나오기도 여자들은 하고. 다 구매해서 본인이 씁니다. 군단으로 가서 군단 보급계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또 여군들 그런 보급품들 옷이 다 있다 그러던데. 언제 전역하셨습니까? 저요? 네. 92년도. 그 정도면 그때는 보급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건 지금 보급 안 돼. 아 진짜요? 아, 바뀌었어요? 네. 아 그러면 그 충성마트 같은 왜냐? 데서 사서 입어야 되나요? 예, 아니요. 밖에서 그냥. 사제? 네. 아, 그것도 돼요? 네네. 간부. 네, 간부니까. 아, 네, 간부니까. 아~ 병사들은 보급하고 간부들은 다 자기가 구매해서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마음에 드는 거로. 몇 가지만 제가 또 한 번 또 여쭤볼게요. 그 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반지 이렇게 끼는데 네. 이거 훈련 중이나 뭐 출퇴근할 때 결혼 반지 껴도 되나요? 네.
아, 그러니까? 예, 결혼 반지가 뭐 이렇게 알처럼 막 위로 막 많이 오르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네. 예. 요런 훈련의 지장 없는 예, 그 정도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네. 뭐 동계 반지라든지 뭐 그 군에서 뭐 삼사관이나 육사들 같은 그쵸, 그쵸, 반지들 예, 그런 거는 군에서도 허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정도는 기본이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아까 이제 학생들도 궁금했던 것처럼 다른 그 기타 액세서리, 목걸이나 여성들이 특유의 그 멋을 내는 그런 액세서리는 가능합니까? 퇴근 이후에 가능합니다. 아, 퇴근 이후에. 얼마든지. 수고하셨습니다. 충성! 아니, 그럼요. 우리 남자 병사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 가면 군인 티를 안 내려고 애를 쓰는데 여군들은 딱 집에서 나오면 티가 좀 납니까? 아니면 티 안 내려고 남자들은 근데 티 나요. 머리 네. 때문에. 어. 저희는 사복 입으면 군인이라는 티를 안 잘 모르죠? 네네네. 어. 제가 한번 봤는데 여군인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네. 둘이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 조금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그렇습니까? 말투가 갑자기 나오는 거 옆에 있는 그때 저는 눈치를 챘는데 혹시 그렇게 들켜보신 적은 없나요? 나가면 선배님 뭐 누구 중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언니 해라 하는데 언니 이거 했습니까? 언니 이거 해도 됩니까? 그럼 영업실로 제가 끌어오겠습니다. 언니인데. 근데 또 아까 학생들의 질문 중에 특전사 가면 여군도 훈련을 똑같이 받습니까? 모든 훈련은요 뭐 남자를 위한 훈련 여자를 훈련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받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측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체력 측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여자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렇겠죠. 남자 기준도 나이대별로 기준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기준은 그렇죠. 차이니까 그것만 있는 거지 그게 훈련을 예를 들어서 10km를 뛰어야 되는데 남자는 10km 뛰고 여자는 5km 뛴다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그거? 네. 지금도 뭐 남자 한 분 정도는 제압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제압하면 제가 돈이 없어서. 아, 아니 돈을 걱정 마시고 돈은 제가 낼 테니 얘만 오시기 하세요. 저를 왜 해요? 가방으로 한 2명 두 명이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압이라는 게 단순히 제압이 아니라 네. 거의 반신불수를 네, 완전히 그냥 엎어야죠. 아, 진서 씨는 역시. 그런 거 왠지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아, 저 태권도 3단입니다. 어? 어휴!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그 학생이 했던 질문 중에 저도 궁금한데 남자가 물어보기 좀 무한데 네. 좀 물어봐주세요. 네. 네. 저도 궁금해요. 그날이 아까 질문 뭐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훈련하는지. 그건 어떻게 해요? 훈련에 열애시켜주거나 좀. 제가 근무했던 뭐 특전사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고난이도의 훈련을 합니다. 무리고원에서 살아나와야 되는 그런 임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또 시범도 많이 하잖아요. 뭐 대테러나 뭐 이런 시범들도 많이 하는데 열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 정 못 견디면 이제 개인의 휴가를 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휘관한테 얘기해가지고 몸이 오늘 안 좋다 그러면 또 지휘관이 배려를 해요. 근데 내가 오늘 무슨 날이라고 표시해가지고 뭐 그거를 그 지휘관이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네. 우리 엘리양은 뭐 우리 대한민국 여군에게 궁금한 거 없습니까? 아, 저도 솔직히 그날에 대한 질문이 제일 궁금했어요. 그럴 때? 잘생긴 군인들이 많잖아요. 연애를 그렇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아이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노망이죠. 아니, 근데 소문에 우리 저 전준희님께서는 그 부군을 군에서 만나셨다는. 아이고. 네. 아, 그래요? 예. 공부는 안 하고 연애 질문해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렇게 점프하다 서로 눈이 맞았다라는. 아니요 저희 남편은 네. 그 특전사가 아니고 일반 보병에서. 아 그럼 일반 병이에요? 아니면 일반? 예, 저희 남편이 같은 준위 교육과에서 만났던 준사가 아니라 준이라 통신이었죠 통신. 통신. 아~ 네네. 그럼 교육 중에 만나셨네 진짜. 예 교육 중에도 만났고요. 네.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거는 이제 준이 달고 네. 주변에서 다리를 좀 놓았죠. 아, 괜찮다.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 군인 커플이니까 뭔가 이런 점은 좋다. 좋은 건 많죠. 뭐요? 일단 영원한 나의 동지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군에서 뭐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나의 동지니까. 제가 힘든 거는 뭐 때문에 힘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찾아볼 수 있고. 저희 부부회가 아니라 전우회. 전우회 얘기하죠. 애초에 전우회 출발이죠. 네. 전우회. 진희서 씨는 마음에 드시는 분 없었어요? 아직 지금 솔로 오신 거예요? 남자친구 없어요? 아, 남자친구 네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럼 군에서 만나? 군인. 네네. 장교? 네. 바로 장교예요. 그 군에서 연애를 시작하셨어요? 아니요. 저도 전역하고 원래 알던 사람이라서. 그러면 이제
그 결혼식 할 때 그런 거 하나요? 또 이렇게 아, 네. 그건 뭐라 그래요? 예도. 네. 그런 거 결혼할 때 하시겠네요? 그때 여군이 하실래나 아니면 남자군? 뭐 섞어서도 하니까 뭐 가봐야 알지 않을까요? 아, 나한테 더 사회보로 가고 싶다. 그거 또 보고 싶어. 멋있었어. 촥. 아 그냥 하객으로 가세요. 벌써 아이를 봐요. 아 맞다. 그게 낫겠네. 아 맞다. 하객으로 가면 되겠네. 아 그럼 우리 전준이님 결혼하실 때 얘도? 아 저는 얘도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왜냐면 어. 저희 남편이 너무 부끄럽다고 얘도 하면. 어. 특전사는 사실은 네. 그 동료들 결혼할 때 네. 하객으로 참여할 때도 점프해서 이렇게 낙하산 메고 들어온다고. 아 부대에서 행사할 때 저희가 시범도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네, 진짜로 네, 있다고요? 네. 아 진짜요? 네. 진짜였네? 축하. 방송에 전에가 헛내려고 했는데 네. 신랑 입장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신랑이 낙하산 메고? 네. 우와 대박. 옛날에 세상에 이런 오. 일이 같은 거에 나왔는데 네. 아 단체로 해외 토픽에 예, 결혼했죠 저희. 아, 그래도 결혼을 네. 못한 사람도 있어 엉뚱한 데 떨어져갖고 딴 데 떨어져있는데 쫙 이렇게 또 당신 어디야? 미안해 여기 딴 데로 왔어 바람이 심해서 야 바람 말부네 이렇게 해서 끝으로 여군이 꼭 가져야 할 필수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여군도 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간부니까 좀 사명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어차피 직업 군인은 고단해요. 군 자체가 군인 자체가 고단했으니까 강인한 정신력이 좀 있으면 좋겠고 군 생활을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단적으로 좀 길게 봐서 지치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지구력이 네. 필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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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희서 씨가 생각하기에는 여군은 누군가 오라 그런 게 아니라 다 자기가 지원해서 자원 입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한테 도움받을 거란 생각이나 누가 봐줄 거란 생각보다는 다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애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 공감 듣고 두 번째 키워드까지 알아봤고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원더우먼 여군 대 슈퍼맨 남군. 배트맨 대 슈퍼맨이 있었지만 네. 우리는 원더우먼 여군 대 슈퍼맨 남군.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와! 아, 이제 우리 남자 군인들과 여군들의 네. 고격의 힘겨루기로 한번 겨뤄보시죠. 와. 아, 팔씨름으로 네. 한번 알아보는 거 어떨까요? 팔씨름. 두 분이 이 네 남자 중에 상대를 네. 그냥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동이야. 자리표 안 상하겠습니까? 네. 아니, 우리 진희서 씨는. 저도. 아, 복토 좋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인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지금. 나 좀 서운하네. 저 어떻게든 저 연애 소람 잡아보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니, 소람 가지고. 아니요? 그거 아니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 앞에서 한번. 자, 한번 팔씨름 대결을 펼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지금 나 우리 집에서 보면 부끄러워요. 자, 이제 카운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와! 야, 얼굴 빨개졌어요. 아, 그냥 눈물 났어요. 제가 진짜 솔직히 여기 눈물 보여요, 혹시? 자, 하나, 둘, 셋! 오! 아니 역시 다섯 카운트하는 동안 많이 쏠린 쪽이 지는 겁니다.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이렇게 딱 잡아보시겠어요? 여기 손 잡으면 잡아만 줘보세요. 꽉 잡아요. 오, 꽉 잡아요. 달라. 손꽉 잡아요. 알았으니까. 오, 진짜. 진짜? 빨개져. 빨개져. 아니 근데 우리 여군들은. 보니까 저도 이제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네. 여군들만의 와, 체력 관리 비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뭐 자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아침에 네. 뭐 한 1km 정도 구보 하시고, 뛴걸음 네. 하시고, 네네 네. 저녁에도 하고 샤워하고. 저는 낙하산을 워낙 또 많이 만지니까 네. 좀. 진희서 씨는 무슨 따로 운동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저는 그냥 계절마다 집에서 보약을 보내주는 얼마나 나왔는데 와 보약이네 보약의 힘이야 아 근데 진짜 괜히 날씬하시고 네. 야리야리하시잖아요 네. 근데 힘이 근데 정말 그 여기 해군하고 여기 전투경찰 출신이신데 육군의 맛을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이거 봐 조금 이따 보여드릴 우리가 대신 남신 당신이 지면 더 망신이에요 아니 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육군의 매운맛을 보여드릴게요 오!
네, 정말 하이힐 대신 전투화를 신으신 여군들의 정말 멋진 모습. 네. 아, 오늘 정말 이분들한테 푹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공감 토크 1, 2, 3였습니다. 배달 오세요, 배달. 바뀌었어. 배달하시죠. 돌아와서 그랬구나. 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 그랬군요. 네.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이게 뭐죠? 오늘 준비하신 게 제가 자료가 별로 없어요. 뭐죠?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북한 주민 전투입니다. 어? 북한 전투요? 주민 전투? 전투입니다. 전투. 전투. 네,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오는데 네. 거기에 주민들을 총동원시켜서 그 과제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전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김매기 할 때는 김매기 전투, 모내기 할 때는 모내기 전투. 전투. 라고 하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첫 번째 네. 전투가 무슨 전투인지 궁금하네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투. 힘들 때마다 어머! 이 도토리! 우와! 도토리! 야, 진짜 오랜만에 보네. 진짜 도토리. 예, 네, 모양이 그냥 살아있네, 모양이. 도토리 무. 뭐. 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도토리 전투입니다. 정답. 네. 김일성이가 옛날에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었는데 네. 도토리도 만들었다. 아, 폭탄. 도토리 폭탄이다. 폭탄. 이 안에 폭탄인데 터지지. 아니 옛날에 보니까 옛날에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다람쥐들이 도토리 이렇게 들고 이 안에 붙어. 근데 맞아. 도토리 입에다 물고 맞아. 아, 이러고 두두두두두두두두 하는 거 있잖아. 기억나요. 그건가? 네. 뭐지 이게?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나라에서 과제가 내려옵니다. 바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뭐 가족들 또는 회사에서 뭐 도토리를 따서 무조건 몇 킬로씩 바쳐라라고 할당량이 내려오죠. 그래서 그 도토리 따라가야 되는데 도토리 따러 갈 때 가져가는 물건이 있어요. 아,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아, 이걸 따라갈 때? 네. 네. 장대? 장대. 장대. 나도 그 생각했는데 장대. 잠자리채? 잠자리채. 네. 근데 실제 도토리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손을 이렇게 딸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사투리는 크죠. 도토리 나무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감정에 빠지신 겁니다. 네. 자, 도토리를 좋아하는 게 누굽니까? 다람쥐예요. 다람쥐를 데리고 가죠. 정답. 다람쥐는 몇 개 따겠습니까? 입으로. 원숭이를 데려갑니다. 위에 올라가서 흔드는 거지, 걔가. 아, 비슷해. 네. 흔드는 거에서 비슷하게 나왔어요. 정답. 당연한 거 아니야? 소. 소? 소가 힘이 좋으니까. 소가 어딨어? 소가 이제 집마다 도토리 나무를? 없어요. 소가 집마다 어디 있어? 뭐 흔든다며, 아까. 비슷했는데 네. 소. 아, 도토리 나무를? 도토리 나무를? 도토리 나무를? 도토리 나무를? 흔들죠. 소가? 그럼. 침 받아서. 야, 이게 정답하고 아주 근사치네. 가장 그래요? 진짜? 장대도 근사치 나왔어요. 장대도 그죠? 근사치고 오야. 장대하고 소하고 합치면 자, 그거 알았다! 네. 소한테 장대를 줘. 그래서 소가 장대로 치받아. 정답, 소대. 소대. 정답을 그냥 공개해볼게요. 네. 뭐예요? 똥매입니다. 똥매. 정식으로. 똥매. 이해가 왠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똥매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도토리 나무가 좀 작은 데서는 여성들이 네. 딸 수가 있는데 네. 작은 도토리 나무는 또 잘 달리지도 않아요. 맞아요. 도토리 네. 워낙 또 큽니다. 높이도 높고요. 그래서 나무 하러 가는데 주로 남자들이 올라가서 따다 보니까 나뭇가지 막 부러뜨리고 그렇지. 거기서 막 하다 보니까 맞아요. 살림을 훼손한다. 네, 김정은 지시 내려와서 장대를 가져가야 되는데 도토리 나무가 워낙 굵어서 장대로 잘 이게 안 때려집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되나? 높은 가지를 쳐가지고 하면 가지가 부러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똥매를 가져가서 밑을 두드리는 거죠. 밑둥을. 예, 네, 밑둥을 두드려서 도토리를 하는데. 우리 왜 그저 눈 쌓인 나무 발로 냅다 차가지고 눈 쏟아지게 만드는 것처럼. 아, 그렇죠. 똥매로 그걸 쳐가지고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게 많이 떨어져요. 근데 도토리도 많이 말랐어요. 도토리도 좀 많아야 되는데. 아니 도토리를 보통 우리는 떨어진 걸 주워서 주워서. 담아가는 거를 하지 직접 따는 거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아, 근데 할당량이 내려오니까. 네. 그럼 그 할당량 내려온 도토리를 다 모아서 어디 있어요? 거기는? 국가가 가져다가 외화벌이 한다는데요. 아, 이거를 도토리 네. 이거 중국에다 이게 실제로 네. PC에서 거래되는 그 도토리 아니잖아, 이거. 아니죠. 이거 오리지널. 광고 보고 나면 도토리 하나 주는데 진짜 이거 줄 거야. 아,
그거 아니구나. 네, 그 도토리. 자, 이 도토리를 따라갈 때 떡매를 북한 주민들은 가고 재밌다. 가지고 가고요. 이 도토리 따라갈 때 이걸 도토리 전투라 그럽니다. 도토리 전투. 도토리 전투.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투는 또 어떤 게 있을지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밌네. 전투는 뭘지. 이거 뭐야 이거? 아! 뭐야? 왜요 왜요? 왜 그래? 거름인가? 냄새 맡아봐. 벌레라고요? 뭐지 이게? 무슨 전투야 이게? 가만 있어봐. 냄새가. 야야 만지지 말아봐. 저번에 지렁이 들었네 지렁이. 아 이게 뭐예요? 아 무슨 전투예요? 두 번째 전투는 네. 바로 인분 전투입니다. 아, 인분이라니까. 인분 전투. 아 인분이야 저게? 이걸 내가 해쳤어. 아니 해쳤지. 암모니아. 아우, 이리로 저렇게 제가 가까이 오지 마. 근데 한국인 이게 뭐예요? 이게 인분이에요? 아니겠지. 비료 같아. 태비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인분을 뭐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말한 태비. 태비. 태비 가져. 암모니아. 거름. 거름. 스튜디오에 그렇죠? 이 태비 냄새가 지금 시골에 온 것 같다. 바바바바바. 일로와. 일로와. 한국으로 와라. 야. 자 그럼 퀴즈 뭡니까? 1, 2월이면 이 인분 전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주민들을 비료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인분을 모아서 갖다 바쳐라라는 거죠. 결국을 다 갖다 바치라네. 그렇죠. 네. 이 인분 전투할 때 필수품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쉽잖아요. 정답. 에? 신문지. 신문지에다가 도끼랑. 아닙니다. 도끼랑 양동이. 도끼랑 도끼? 양동이는 왜요? 네. 이를 했다 이게 너무 어렸으니까 그걸 다 캐야 되니까 네. 캔다고 맞아요. 맞아. 딱 아시네. 인분력을 높게 해야 돼. 맞아 맞아. 아 근데 정답 안 해요. 그거는 정답은 아니고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더 필수품이 있어요. 더 필수품. 인분을 만들기 위한 거죠. 아니요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죠. 만들고 약간 지키기 위한. 지키기 위한. 지키기 위한. 아 확보하기 위한 자물쇠. 정답입니다. 아 진짜? 웃기려고? 자물쇠가 정답이야? 아니 유동엽 씨는 웃기려고 얘기했는데 네 웃기려고 했는데 지금 바로 나왔어요. 자물쇠 잠가야 되겠다. 사실은 이런 퀴즈에 가장 불리한 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엘리 양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국 문화도 잘 모르는 데다 더군다나 또 군대 그것도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얘기들이라 인분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전혀. 아 인분이 뭔지 몰랐어요.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인분. 네. 덩. 사람 배설. 엘리 씨가 먹고 응가 응가. 응가 나올 때 덩. 그거를 자물쇠로. 장가를 장가나요. 그거를 못 퍼가게 그냥 자물쇠로 장가가는 거. 그게 이해 안 되죠? 왜지 싶어요 진짜. 그게 귀해. 귀해. 그걸 이제 비료로 쓰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귀해요. 그게 귀하니까 그거를 훔쳐가는 사람이 생긴 거야. 덩을. 아마 오스트리아에서도 쓰긴 쓸 텐데 시골에 가면 그런 냄새 안 나나 오스트리아에도 농사짓고 그런데 맞아 근데 그래도 누가 훔쳐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그래요? 네 저희도 사실은 좀 그걸 훔쳐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밖에 있거든요 아파트도 공동 화장실을 써야 되고 네.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거의 그 겨울 같은 경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1000kg 한 톤씩 하라고 해요 와, 보통 1인당. 10kg가 아니고요 네, 한 톤 1인당 1톤? 1톤 얼마나 싸요? 어떻게 마련을 하지 그런 그러니까 거. 얼마나 싸죠? 코끼리 데리고 와야 되나? 1톤이면 이만큼도 넘을 건데 지금 이 테이블을 넘어야 될 텐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집안에서 나온 재나 훅 같은 것을 섞어서 무게를 늘리는군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훅을 막 채워놓고 위에다가 그 덩어리 몇 개를 갖다 놓고 해서 바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 누구가 이게 뭐냐 막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명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이 본방뿐만 아니라 본방은 약간 저녁에 나가지만 제 방이나 이런 것들은 식사 시간에 나갈 때도 있는데 무리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참 배려하는 MC야. 예예예. 네. 예. 그 말 한 게 더 이상했어. 그냥 알아서 피해서 보세요. 네, 드시는 건 마저 드시면서. 근데 여기 잠깐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자물쇠가 필수가 됐다. 자물쇠를 채워야 됩니다. 인분 전투가 있다. 이런 전투가 있었군요. 자 그러면 이거 얼른 치우고. 그거 선물로 뭐 주시죠 오신 분들. 선물로 드릴까요? 너가 맞췄으니까 네가 가져가야지. 아 그렇게 되네. 마지막은 어머
없어. 한 게 없어요? 없어요? 아, 밑에 있어요. 어? 어이? 미나리인가? 이게 뭐야? 부추야? 부추. 아, 부추예요? 아니요. 뭐지? 아니요, 이게 벼 아니야. 세 번째 벼. 전투는 네. 머내기입니다. 머내기 전투. 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한이 식량난을 많이 겪고 있고 또 협동농장 단위로 농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머내기 전투를 전체 인민을 총동원해서 하는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모판 떼는 거구나. 이걸 네. 이렇게 모판을 그대로 줄을 맞춰서 이렇게 심는 거예요? 북한은 뭐를 이렇게 하나씩 뜯어가지고요. 네. 요거 한 세 개씩 요렇게 이렇게 탁탁 이렇게 심어요. 그렇죠. 아, 뭐 그럼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근데 심는 게 좀 문제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모내기 전투 때 쓰는 필수품이 있어요. 여자들한테는 더 필요한 거예요. 아. 아, 스타킹. 정답 스타킹. 스타킹. 네. 왜요? 그 거머리. 거머리. 스타킹은 아마 물자가 딸려서 없을 것 같고 저는 양파자로 양파망 있잖아요. 양파망을 신어야 돼. 왜냐면 아. 스타킹이 물자가 네. 네, 그게 네. 여유가 없으니까. 혹시 모자나 이런 거 얼굴 가를 타니까 새까맣게 타니까 그런 거는 필수죠. 여자들이. 아, 필수죠. 자, 이게 필수품이 정답이 나왔는데 나왔어요 벌써? 뭐라 그러셨죠? 양파망. 기가 막히다. 정답은 스타킹입니다. 아~ 스타킹 있어요? 아, 스타킹. 오, 제가 또 너무 많이 생각을 했네. 그러네. 근데 우리 한국 스타킹은 좀 얇잖아요. 여성들이 거의 막 살갗이 보이도록. 네. 근데 그런 스타킹은 없고 북한 자체에서 생산하는 좀 두꺼운 스타킹들이 있어요. 아, 우리 학생복 교복 같은 거 입을 때 쓰는 막 두꺼운 거. 예. 스타킹보다 타이즈제에 가까운 거. 타이즈, 타이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북한은 모내기판에 거머리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린 학생들까지 다 뭐 머내기판 들어가서 농사를 총동원해서 심어야 되니까 거머리 때문에 상당히 그 무서워하고요. 저도 물려봤는데 피가 정말 줄줄 흘러요. 거머리가.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아니, 농약을 많이 안 쓰니까 오히려 거머리가 많겠죠. 거머리. 아, 약이 없어서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겠구나. 저는 그냥 어릴 때 기억이 나서 그 머내기 할 때 항상 거머리 때문에 이거 스타킹을 신고 했던 기억이 나서 이제 아, 해봤어요? 그럼요, 그럼요. 어렸을 때 저는 한국은 장화 많지 않나요? 저, 아니요, 예전에 저희가 다 스타킹 신고 그럼요. 아, 네, 거머리가 아, 정말 입이 돼지 코처럼 딱 생겨가지고 아, 진짜 딱 돼지 코처럼 빨판이 딱 돼지 코처럼 생겨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어우, 그거 굉장히 징그러워, 징그러워. 살은 딱 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때 품질이 안 떨어져요. 그 요즘 안 거머리 치료제를 이렇게 해서 네. 치료도 많이 하고 거머리가 아, 좋은데 아, 그런 걸 한다고 하기도 그게 이제 부항 같은 거를 대신해서 네. 나쁜 피를 뽑아준다 그래서 거머리로 아. 치료도 하기도 했었는데 네. 민간요법이니까 따라 하시지 마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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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말씀드립니다. 약은 약사에게, 처방은 의사에게. 아, 북한에서는 또 아직까지 스타킹 요거 할 때 모내기 전투라고 하고 전투. 필수품은 역시 스타킹이었군요. 스타킹. 네. 아, 예. 아, 재밌었다. 오늘 정말 아유 귀한 정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아, 멋진 분들 모시고 명 받았습니다. 방송을 같이 했는데요. 네, 아. 우리 또 여군 출신이시니까 지금도 이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키는 우리 여군 후배들에게 응원의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여러분들은 군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후반 각지에서 그리고 해외 파병제에서도 국가의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힘쓰시는데 여러분들은 저희가 믿는 최고의 국가대표입니다. 힘내시고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와, 멋지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우, 잘한다. 저희는 아직 현역 군인도 아닌데 그 네. 말씀에 뭉클했어요. 근데 늘 이제 이걸 좀 진희서 씨가 나한테 좀 먼저 시키지. 같은데 순서 또 잘못했어요. 순서 또 잘못했어요. 진희서 씨. 예. 지금도 정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을 제 선후배님들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되게 뭉클했어요. 맞아요. 당했어요. 예.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 대단히 영광이었고요. 오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아시죠? 그 동영상 보고 음악 감상할 수 있는 그 빨간 화살표 있는 창. 거기에서 명받았습니다를 검색하시고 다시 보기 충분하니까요. 언제 어디서든지 저희 명받았습니다. 더욱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최초 이야기로부터 오늘 군대의 모든 것 예비역 건강 토크쇼 명 받았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